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장 초반부터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결국에 장 마감 때는 14% 정도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고 18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이슈가 정말 많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 쪽으로 꽤 많은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잦은 상폐까지 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네. 전반적인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게 횡령 사고는 우리가 모두 다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진 것은 사실인데 좀 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사모펀드가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의 이제 최규혁 회장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의 최대 주주는 최규혁 오스템 임플란트 회장입니다. 지금 발행 주식의 19% 정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다 파는 건 아니고 이 중에 절반을 이제 사모펀드인 유니슨 캐피탈과 MBK 파트너스 컨소시엄이 매수하는 걸로 지난 21일에 이제 최 회장 측과 이제 주식 매매 계약 투자 합의서를 지금 체결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거래 규모는 약 3,700억 원으로 좀 추산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지금 명절 때 따뜻하게 보냈을지 않았을까 지금 이 사모펀드 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유니스 캐피탈과 여기서 이제 MBK 파트너스가 이제 특수 목적 법인, 그러니까 SPC라고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제 껍데기 회사입니다. 아무것도 이력이 없는 그런 깨끗한 법인을 하나 세우는 건데 이 덴티스트리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라는 이제 SPC를 지금 만들어서 오스템 임플란트 인수를 위한 주식 공개 매수를 청구한다고도 어제 또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 공개 매수 대상은 오스템 임플란트 잠재 발행 주식의 총수 가운데 최소 15%, 최대 71%까지 이렇게 매수를 하겠다라고 이제 공시를 통해 밝혔고요. 매수 가격이 또 핵심입니다. 주당 19만 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공개 매수 기간은 다음 달 24일까지 진행된다고 하고요. 이미 지금 최 회장 지분을 확보하겠다라고 절반 정도를 확보하겠다고 지금 해놓은 상황이니까 공개 매수 대상 최소 기준 15.4%만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사모펀드 컨소시엄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최대 주주가 된 겁니다. 그렇게 여세를 몰아서 만약에 공개 매수 주식수가 늘어난다고 하면은 주도적인 지분을 확보를 하면서 이 경영에 굉장히 핵심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이 사모펀드가 사는 이유가 뭐냐 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모펀드는 딱 하나입니다.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는 건데요. 지금 가격보다 나중에 뭐 3년 뒤, 4년 뒤, 5년 뒤에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영 개선, 그리고 지금 경영진에 대해서 지금 국민적으로 지금 신뢰성이 낮아진 상황이기 그죠. 때문에 이걸 높이면은 나중에 훗날 제값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 사는 거고요. 최 회장 측에서는 왜 파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뭐 KCGI라는 또 이제 행동주의 사모펀드가 지금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백기사 측면에서 좀 이 사모펀드 컨소시엄이 필요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진 상폐를 하겠다 이렇게 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러려면은 이제 그 발행 주식이 95%까지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또 나중에 또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핵심 조건은 최 회장 지분 인수까지 합쳐서 지분의 34.4%를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모든 거래가 다 없던 일로 됩니다. 그래서 최 회장 지분도 사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이 유의미한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이 사모펀드들은 다시 물러나겠다라는 조건이 지금 붙어 있다라고 지금 핵심 사안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강성부 펀드까지 현재 조금 가세를 하는 상황이고 네. 일단 보니까 어제 주가가 급등이 나왔던 게 19만 원에 사겠다라는 이야기 때문이었는데 네. 그 부분 조금 더 가격 부분 자세하게 또 짚어보고 갈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갑자기 제가 최규혁 회장님이랑 친해서 제가 산다고 하면은 19만까지 절대 오르지 않을 거예요. 이게 누군데? 네.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유니스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들 사이즈에 있는 그 M&A 바이아웃 딜에 굉장히 능한 그런 사모펀드라고 할 수가 있고 뭐 MBK 파트너스야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죠. 동부가 최대의 사모펀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시장의 판단은 상당히 이 계획이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 횡령 사고가 있었던 오스템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이들의 지금 계획이 굉장히
좀 일리가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발행 주식수의 15.4%만 좀 공개 매수에 응하면 되기 때문에 이 공개 매수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컨소시엄이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 상장 폐지 이후에 또 6개월 동안 이 소액 주주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게 가능한데 원칙적으로 이번 공개 매수와 동일한 가격. 그러니까 상폐 이후에도 19만 원으로 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하단이 19만 원으로 지금 막힌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날 종가가 18만 6,3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은 지금 무조건 먹는 게임이 지금 되는 상황이 됩니다. 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최대한 34%까지 확보를 못하면 모든 계획이 없던 일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가능성이 높다. 이 만약에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은 무조건 하방이 19만 원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잃을 게 없는 게임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신 그런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 그랬는데 또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게 정말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가 너무 좋아서 실적이 너무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을 높게 봐서 외국인이나 기관 자금들이 계속 들어와서 이 19만 원을 넘어버리게 된다? 그러면 19만 원에 안 팔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동시에 좀 존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계속 뭐 15만 원, 16만 원 하던 주식을 19만 원에 사준다고 하고 이 계획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지금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19만 원까지 바로 오르게 됐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주가 흐름이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19만 원을 터치하면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긴 한데 항상 제 예상은 이렇게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죠. 어떻게 흘러갈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19만 원대까지 금방 올라갈 수야 있겠지만은 사실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그런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실망감이 나오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또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또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보니까 강성부 펀드 이야기가 나오던데 뭐 한진칼로 유명해졌던 행동주의 네. 펀드이고. 어떻게 현재 지금 회장을 압박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좀 오스템 임플란트가 워낙 좀 이슈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공격하기 되게 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고가 있었던 이후에 정말 수많은 사모펀드가 분명히 오스템 임플란트의 문턱을 넘어서 우리에게 팔면은 비싼 값에 팔아주겠다 이렇게 제안했을 것 같은데 KCI는 한진칼과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했으니까 그래서 네. 그냥 사전 교감 없이 그냥 이제 장 내에서 지분을 인수를 해서 유의미한 지분을 인수해서 이제 경영권 분쟁을 일으켜서 이제 회사 측에게 좀 이렇게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KCGI 강성부 펀드가 오스템 임플란트 지분 6.57%까지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의미한 지분을 가지고 있고 지난 18일에는 주주 서한을 보냅니다. 사실 이 주주 서한도 회사랑 사모펀드만 알 수 있게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보낼 수 있는데 일부러 이제 대중에 공개한 거예요. 이거 봐라.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걸 보면은 그 후진적인 거버넌스를 거론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최대 주주인 최규옥 회장을 집중 저격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최 회장의 개인회사였던 오스템 미국 법인을 회사 돈으로 좀 현금화한 과정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전환 사채를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발행했다. 그리고 지나치게 저렴한 콜옵션 거래를 통해서 최 회장의 지분이 늘어났다. 이런 점들을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의 공감을 살 수 있고 사실 유니스 캐피탈이랑 MBK 파트너스가 끼어들기 전에는 뭐 KCGI가 손쉽게 이렇게 경영권을 가져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이 사실 투자자들이 뉴스를 통해서 횡령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KCGI가 좀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MBK 파트너스와 유니스 캐피탈이 네. 등장을 하고 최규 회장 쪽에서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니까 좀 KCGI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이런 게 좀 시장에서는 관심사일 것 같은데 19만 원에 KCGI가 팔고 나갈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KCGI가 자기네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돈을 모집을 하고 계획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 KCGI의 평균 단가가 13만 원이라고 해요. 주당 13만 원인데 5배 이상 우리가 벌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9만 원으로 지금 이렇게 팔진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지금 굉장히 밤을 새서 어떻게 최대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추가 지분도 확보를 해서 유니스 캐피탈 측과 이제 지분 경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KCGI가 팔고 나가든
투자 지분을 확보를 하든 크게 손해 볼 일은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분 경쟁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뉴스 흐름을 통해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 사모 펀드에서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그만큼 오스템 임플란트가 참 좋은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횡령에 대한 이슈는 있었지만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뭐 리포트를 볼 때마다 정말 깜짝 많이 놀랐어요. 일단 이 정도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이 수출을 하는 것 중에서 일단 퀄리티라든지 뭐 전체 물량이라든지 최근 들어서 임플란트 쪽이 꽤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항상 우리가 바이오 투자하는 이유가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그죠. 이게 이쪽 시장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신약 개발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의료 기기 쪽으로 많이 눈을 돌리시는데 특히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굉장히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리고 글로벌 4위 지금 사업자고 국내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부각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현금 창출력은 우리가 사실 횡령 사고로 확인을 했잖아요. 이렇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정말 있구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를 횡령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금 창출력은 우리가 모두가 확인했고 그에 비해서 이제 PER 같은 경우에는 아직 20배가 안 되는데 이게 글로벌 평균이 한 25배, 26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좀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시장에서는 그 이유가 일단 한국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고 이런 횡령 사건 이런 것들 그죠. 때문에 굉장히 지금 본질적으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좀 인기가 사모펀드 쪽으로부터 인기가 많았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 특히 이제 그 메디트라는 이제 구강 스캐너 업체인 그 사모펀드가 사들였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업사이드를 지금 보여줬기 때문에 사모펀드들이 굉장히 이쪽 덴탈 쪽으로 굉장히 시장이 많이 성장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굉장히 기관들 대상으로서는 굉장히 인기 몰이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도 있지만 다른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럼 다른 이제 임플란트 종목을 좀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덴티움이랑 디오 같은 경우를 좀 보는데 이게 각각 올해 초 대비해서 17%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템 임플란트와는 전혀 다른 이슈인데 사실 이제 중국 쪽이 사실 굉장히 큰 마켓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중국 쪽이 이제 개별 이제 민간에서 사들이는 게 아니라 정부가 한꺼번에 사들여서 그쵸. 그거를 이렇게 뿌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VBP라는 이런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게 사실 시장에서 리스크였는데요. 이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스템 임플란트가 VBP 입찰에서 1등, 수량으로 1등을 차지했고 2등이 덴티움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리스크라고 생각했었는데 은근히 중국 쪽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유의미하게 확보를 하고 마진이 낮아지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대신 많이 팔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서 국내 임플란트 주가에서 굉장히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저평가 얘기 나오는데 이 덴티움이나 디오 같은 경우에는 더 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 실적이 올해 그리고 내년에 얼마나 지금 찍히는지 그리고 이런 전망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면은 굉장히 유의미한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주가 사실 중국의 리오프닝의 진짜 수혜주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는 중국인들이 지금까지는 병원을 잘 못 가고 치과에 잘 못 갔는데 이제 리오프닝 되면 임플란트 수요가 폭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니까 함께 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